수려한 산세를 풍경화 삼은 깊은 산속.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날마다 특별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아빠, 하늘도 신고 오시면 어떡해요? 그거 신고 오다 보니, 신고 오다 보니 계실 거 아니에요? 엄마. 시작부터 뭔가 어설퍼 보이지만 이 농장으로 말하자면 다양한 동물들이 가득. 어머. 엄청난 대식구죠. 염소, 닭, 예. 공정. 본인이 즐거워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 대견스럽고 저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요것저것 조언해주는 게가 없으면은 이렇게 지금 이런 지금 우리 시설 같은 작품이 안 나왔지. 가가 공이 큰겨. 공이 크다는 이 집의 맏딸 희란 씨. 그녀의 좌충우돌 산골 이야기를 만나러 가봅니다. 푸른 자연을 품은 보은의 한 농장. 이 평화로운 풍경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희란 씨. 굽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그녀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해진 움직임. 당나귀 위의 관절 건강을 지켜주려면 제때에 발굽을 잘라줘야 한다는데요. 옳지. 지금은 매의 눈으로 동물을 돌보는 그녀지만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아버지 말대로 분명히 옆으로 걸었거든요. 뒤로 걷지 말라고 하셔서. 근데 얘네가 제 허벅지를 쳤어요. 두 번이나. 정말 아파서 멍이 이만큼 졌었거든요. 그 뒤로 좀 무서웠는데 그래도 계속 가까이 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친숙해져서 사료도 주고. 까탈스러운 동물들의 마음을 얻으려 무던히 노력한 끝에 비로소 지금에 이르렀다는데요. 이젠 제법 키우는 기쁨을 알아간다는 희란 씨. 무려 50여 종의 동물들을 돌보는 그녀는 어느덧 5년 차 일꾼이랍니다. 눈코 뗄 새 없이 바쁜 농장의 하루.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와다다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관리해주고 뽑아주고 뭐 물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보면은 얘네가 이렇게 자라있거나 커있거나 작물의 수확 시기가 다가와 있어요. 이 넓은 농장을 부녀가 모두 관리하고 있다니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 따로 없죠. 낯선 조류들이 가득한 별천지. 이곳은 희란 씨의 아버지가 특히 아끼는 곳이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가금 종류 들어와 있는 게 한 60가지 되는 걸로 알아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60가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한 15가지만 들어오면 돼요. 자는 꿀 같은 거 좋아하고 나는 저런 가축 같은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한 7, 8년 이렇게 사자 전국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인 거예요. 같이 가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웃어서 못 들었어요. 공작새랑 눈싸움 하는 거예요? 거기서 타겟이 이제 나로 바뀌었어. 큰일들은 아버지가 진두지휘를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농장 일은 희란 씨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녀가 이런 만능 일꾼이 되기까지 아버지의 호된 수업이 있었다고 하네요. 하나씩 보여줘. 아니 앞에 다 놓자 앞에. 조금 있어봐 여 놓고. 조금 있어봐. 쫄지 마. 왜?
얘는 자기 아이도 아는데 왜 몰라요? 흐리니까 닭대가리라고 하지. 머리가 나빠가지고. 정답이요. 초반에 들어왔을 때 이제 여기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좀 늦게까지 이제 잠을 안 재우시고 평균 3-4시간 잤나? 하루에? 그것도 안 잤을 때도 있고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잠을 못 자는 거. 처음에는 누다 집어 아버지한테 흥구장 나고 그래가지고 싫다고 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고 있어서 이제는 뭐 가가 이거 맡아서 해야지 뭐. 늦은 오후 농장을 방문한 수상한이는 바로 어, 누구예요? 우리 막둥이 아들이에요.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7살? 오. 이야, 아, 늦둥이를 보셨구나. 돌, 마, 코. 야. 일곱 살 난 이 집의 막둥이 누나 희란 씨가 살뜰히 챙깁니다. 이제 너랑 비는 놀이 안 할 거야. 왜? 누가? 누가? 야 진짜. 호재야. 장만이가. 제발. 장만이가. 어이 이렇게 진짜 말을 타고 다니니 얼마나 행복할까. 태어날 때부터 동물들과 친구처럼 지내서 겁이 없는데요. 막내 원희의 탄생은 이곳 농장의 역사와 함께했죠. 그러니 온 가족이 더 똘똘 뭉쳐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육아를 담당하는 사이 모녀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바지런한 딸을 보느라면 어머니는 때때로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친구들이 오면 이렇게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예쁜 옷 많이 입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 맨날 작업복 차림으로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근데 지가 좋아서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크는 걸 보면서 되게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커다란 농장을 일구기까지 희란 씨네 가족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응? 저기 무슨? 이게 옛날에 아빠 살던데 가던 길이요. 스물 돼가지고 길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을이 스물두며 삶의 터전을 잃은 가족.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내가 불의의 사고로 나 이렇게 좀 화상을 입었어요. 전기불전으로 이렇게 해서 화상을 입어가지고서 병원 생활을 한 뭐예요? 2년 이렇게 하고서 죽다 살아났어. 어허. 가족들을 생각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이제 농업을 유지하시면서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난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이야, 없어. 이야, 대단하다. 아! 아유, 저 하나밖에 안 나와, 이상하다. 힘겨웠던 날들, 부모님의 옆을 묵묵히 지켜왔던 고마운 딸. 그렇게 가족들은 다시 희망을 찾아갔습니다. 고단한 하루의 끝. 희란 씨는 좀처럼 쉴 생각이 없습니다. 그날 그날에 또 일지도 쓰고요. 어허. 앞으로 이 농장을 짊어지고 갈 그녀는 꿈이 아주 많다는데요. 부모님 일도 이제 꾸준히 도와드리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공간 그리고 제가 원하는 공간을 잘 어울리게끔 잘 융화되게끔 해서 보은이라는 지역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아, 거기라고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명소가 되고 싶은 거? 그런 목표가 있어요. 산골 농장에서 가족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초보 농부 희란 씨. 그녀의 눈부신 앞날을 응원합니다. 그야말로 충북 보은.